진짜 뭐야 이게 대가리가. 월탱 시작하자마자 로우로 이거 사버렸는데 이거 운영하려면 저 티어부터 해야 하나요? 그렇죠 아무래도. 그러니까 이거 골탱 쓰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보세요. 골탱은 승무원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녀석이 승무원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. 왜 그러냐? 골탱 특징이에요, 그게. 보면은 저기 써있죠. Transferring crew from vehicle of the same type without penalty or retraining. 그러니까 훈련이나 재훈련을 안 해도 예, 쓸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줄게요. 자, 다섯 명이죠, 승무원. 전차장, 포수, 조종수, 무전수, 장전수. 독일 헤비죠, 이 녀석. 이 독일 헤비 킹타 승무원이에요. 얘네들을 그냥 막사로 보내기 하고, 로루한테 다시 가서, 킹타 어디 갔어? 빨간색으로 뜨는데, 100% 뜨죠, 100%. 빨간색 아닌 걸로. 이렇게. 이렇게 하면, 그냥 그대로 탈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. 아시겠죠?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초보들이 못하는 게 이거야. 그냥 로루 승무원을 만들어버려. 예, 여기서 로루 그냥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거 해버린다고. 이러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돼. 골탱을 샀었으면은 그냥 냅둬. 얘는 승무원 없이 하는 거야. 국적이랑 라인이 같으면 돼요. 그러니까 중전차 승무원 이렇게. 그러니까 중전차 트리가 선택을 하면 돼. 중전차 트리가 독일이 두 개네. 약간 여기 3티어, 4티어 대우2부터 오는 중전차 트리가 있고, 이 판저 4호 H형 해가지고 티거 포르쉐로 가는 중전차 라인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이쪽 라인이 좋긴 한데, 그러니까 티거 포르쉐 라인으로 가면은 7티어 승무원부터 로루에다가 끼워가지고 키울 수 있다는 소리고, 이 킹타 라인, 티거 라인이 티거 라인으로 가면은 대우 2부터 승무원들을 로루에 끼워가지고 키울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개인적으로 초보자고 육성을 목표로 한다면은 대우 2. 예. 이쪽 3001H 이게 좀 암덩어리긴 한데 이두 개가 혹시나 대우투를 타게 되시면은 주포는 예 이거 쓰시면 돼요. 네 요거 5cm 7.5cm는 고폭만 쓰는 애예요. 아시겠죠? 뭐야, 누가 오자마자 도배를 하고 있어. 응, 벤이야. 어디서 깝쳐 와가지고. 찍찍이나 해볼까?